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지난 월요일 날 반다이 리액션 비디오를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일단은 저희 크메르 시청자, 구독자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 제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뭐 조회수가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반다라는 아티스트가 지금 굉장히 크메르 힙합에서 하입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고 씬의 판도를 바꾸는 진짜 그 빅 아티스트가 되어 갔기 때문에 아마 제 영상도 덩달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크메르 힙합 리액션 비디오 한 편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다는 여러분들의 나라의 힙합 씬에 트래비스 스캇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하입을 많이 일으키고 뭔가 음악을 가지고 올 때도 뭔가 평범한 것을 따르지 않고 뭔가 그 유니크한 뭔가를 따라오는데 그게 하입이 돼서 굉장히 지금 오늘날의 반다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오늘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크메르 힙합씬의 매드번이나 제이발빈 같은 아티스트가 되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바로 템포트리스입니다. 템포트리스의 새로운 음악 Eyes on Me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이렇게 아티스트가 나아가는 방향들이 약간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누군가가 크메르 힙합이 지금 발전하게 된 모습들을 어떤 구독자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뭐 반다, 뭐 딥웨이, 템포트리스 같은 뭐 아티스트들이 지금의 이 씬을 폭발적으로 팽창시키는데 일조를 했고 심지어 어떤 구독자분은 반다를 예전에 케이팝의 어떤 역사를 바꾼 케이팝의 문화 대통령으로 불리는 서태지에 비유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템포트리스는 음악이 좀 파리튠? 반다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인 면에 있고 그렇지만 힙합의 느낌을 가져가면서 그 뭐 매드본이나 제이발빈 같은 아티스트들한테 느낄 수 있는 그 어느 정도의 흥겨운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갖고 가는 래퍼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건 문득 든 생각입니다. 뭐 제 생각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생각은 자유니까. 어찌됐든 템포트리스의 Eyes on Me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템포트리스 리액션 비디오 찍네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웃핏이 점점 고급스러워져 가고 있어. 참 이게 크메르 힙합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 이 실로폰 소리 같은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크메르 힙합을 상징하는 시그니처 사운드 같기도 하고 그래요. 봐, 음악이 좀 점점 뭐라 그럴까 고급스러워지는 것도 있는데 약간 저는 제이발빈이나 배드버니 같은 바이브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그런 걸 느껴. 착장은 보면 거의 뭐 미고스인데 미고스 같아. Tempo Trees 음악이 그랬던 것 같아. 약간 다 주제들이 이제 핫걸들과 약간 행아웃하면서 즐기면서 노는 그런 분위기들의 가사들을 많이 쓰고 그런 분위기들의 음악을 많이 이제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이클럽에서는 최고의 파리튠을 만들 때는 템포트리스의 음악이 더 좀 뭐라 그럴까 좋은 곡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크메르 힙합에서 이런 음악을 들을 때 각국의 여러 나라의 힙합 음악들 중에는
나이클럽에 잘 어울리는 댄서블한 음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확실히 크메르 사운드라고 딱 느껴지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냥 외국인 입장에서 들을 땐 그래요. 나 이 실로폰 같은 사운드가 진짜 좋아. 이거는 반다 같은 아티스트들 음악에서 정말 많이 들었어. 사운드가 되게 믹싱이나 이런 느낌들도 더 좋아진 것 같아. 아, 사운드 진짜 깔끔해졌다. 제가 템포트리스 들었던 음악들 중에 가장 좀 뭐 믹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사운드가 저는 되게 명확하게 들리는 것 같아. 노 카피. 굉장히 자부심이 넘치는 단어였어요. 영어 가사긴 해도 크메르 특유의 그 약간의 억양 같은 그런 느낌들로 들으니까 되게 신선해. 아직까지도 신선해. 훅이 되게 스무스하게 되게 잘 흘러간다. 잘 들었습니다. 템포트리스의 Eyes on Me를 들어봤어요. 사운드가 더 좋아진 것 같아. 뭐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템포트리스는 확실히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을 좀 자신의 음악적인 색깔로 만들어가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 예. 난 그게 좀 느껴졌어. 이번 음악을 듣고 더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반다는 점점 좀 뭐라 그럴까, 진짜 유니크한 사운드를 찾아서 떠나는 아티스트의 느낌이라면, 템포트리스는 좀 대중적이면서 뭔가 파리튠적인 음악들로 이제 만들어가는 아티스트의 길로 접어든 것 같아요. 각자가 갖고 있는 개성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템포트리스가 갖고 있는 이런 스타일도 저는 되게 존중을 해요. 좋아하고. 근데 나는 처음에는 사실 좀 낯설었어요. 템포트리스의 음악이 좀 낯설었는데, 그래도 리액션 비디오를 몇 번 하고 따로 제가 이분의 음악들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할 수가 있었어. 아, 이 래퍼는 이런 사운드를 좋아하고 이런 방향으로 음악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예, 이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 좋습니다. 모든 래퍼들이 지금 반다가 다 하입이라 그래서 반다 같은 음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스타일대로 멋있는 거 보여줘야 저는 그게 힙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곡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사운드가 좀 깨끗해진 느낌을 많이 받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들리는 귀는 차이는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십시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